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고 모두 주나하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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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트레스! 무릎선수와 쿠다스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들의 박수 환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상했거든요? 네! 아 근데 또 준비를 해왔어요. 무릎선수 대단합니다. 자 일단 나락으로 시작하는데 머덕으로 얼마나 이득을 가져갈까요? 저는 지금 무릎선수의 머덕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쿠다스 선수도 알고 있어요 머덕은요. 아 근데 머덕이 여러가지 좀 지켜지는 측면에서 좋냐고 한다면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있긴. 그렇죠. 나락 맞고도 데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오찌 잘 써야죠. 그렇죠. 오찌 벌러덕. 그렇죠. 결국에는 머덕은 공격을 할 때 좋습니다. 지금 마운트 쓰면서 자신의 방송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니슬라. 니슬라? 이러면! 이러면! 자 이거 설마 이거! 이러면! 아 공이 깨지면! 이러면! 깨지고 그냥 아 피쿠였어. 다시 마운트 할 수 있어요. 저도 머덕 유저니까 알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쿠단 선수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키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와 나랑 바꾸어 제일 앞둔 콤보 때렸어요. 미쳤어요. 데미지 세거든요. 데미지 세고요. 이러면 마운트 조심히 써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죠. 오지 콤보 콤보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야 극행까지 나오면서 마운트 풀어요. 마운트 자 정밀기 플러스 아웃. 이러면 이러면 이거 애매한데? 애매한데? 발코니. 와 콤보 지금 스크류 아직 안 어쩔 수 없고요. 빵빵 추돌이야. 여기서 승부거든요? 와 그렇게 와 이러면 안 맞죠. 하다 자신이 잘 썼었던 건데 또 한 번 이렇게 보여줍니다. 역시 데빌즈는 레이지아치가 하단이 안 맞습니다. 가끔 역가드가 있고요. 마지막 그냥 참아주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 무릎 선수의 머덕이 분명히 좋거든요. 네, 자빠리 자빠리 좋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견디고 있어요. 쿠단 선수가 네, 살짝 모자라는데 분명히 좋고요. 지금 공격을 주도적으로 할 때가 머덕이 좋습니다. 나랑만큼 많이 달고요. 오우 좀 들어갔고요. 콤에서 마운트! 마운트! 이번에 과연 풀 수 있을까요? 아 오른손! 이번에 우선권은 데빌진이 갖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할지 서로 알고 있죠? 어우 어우 건졌어요. 자파린 던지고요. 콤보? 마지막 벽으로! 벽으로 왔어요! 원투! 세골 깨지! 아 진짜 잘 때렸네요 방금 거. 머덕이 방어를 할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몸이 크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고요. 원투가 위치가 위쪽을 많이 때리기 때문에 씹히는 판정이 있는데 공격을 풀어나갈 때는 로우킥, 자빠링, 오찌 외러퍼로 풀 수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럽 선수가 또 연습 때 한 것 같고요. 빨리 로딩이 되는 거 보면 이거 준비하고 왔죠. 네, 머덕 그대로 가는 거거나 지금 쿠단 선수는 머덕에 대한 프레임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카톡방이었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런 거면은 네 이 머덕 선수들에게 카톡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어. 머덕 프레임이 뭐야? 막 이렇게 네.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어 머덕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쿠단 선수가 두 번 역전했거든요. 가진 거예요. 네. 그 마지막 역전 상황에서 결국 마운트 할 때 브라일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레아 이런 것 때문에 무릎 선수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일단 머덕 오지 오지 캔 콤보 와 잘 넣었죠. 마운트가 지금 하는 순간에서 구할케 잘 일러주고 있어요. 쿠단 선수가요. 백댓이 좋은데요. 그렇죠. 이러면서 오지 마운트 좀 길게 맞죠. 오는 거 치려고 나랑 맞으면 에너지 많이 들기 때문에 구할케 내줄 수밖에 없죠. 일단 리브레이크. 그렇죠. 이러면 또 날아갔는데 아 오찌 오찌가 좀 무섭죠. 마운트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을까요? 오른손 다시 마운트 쓸 수 있는데 서로 그렇죠. 네 니슬라까지 아까 마운트하다 부활케이 받았는데 부활케이 선회했네요. 로우킥으로 그래서 이번에 잘했죠. 어 하단도 가드백 좀 잘했습니다. 부활케이 나락을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나락 오 손점프로 제일 아픈 거 때려주고요. 좀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빅딜이죠. 그렇죠. 와 지르는 거 다 했어요. 윤회 지르는 거 예상하면서 때려주고요. 밥에 안 들어가죠. 아 설마 이건 와 압도적인 경기력. 무릎 좋은데요. 무릎 선수 준비한 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상대해 볼만 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네, 지금 공격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찌 잘 넣어주고 마운트 쓰리 마운트도 잘 쓰고 있고요. 온보디 이득 크죠. 자빠리 결국 똥발밖에 안 들어갑니다. 밥에 자빠리 한 번 더 마운트 할 수 있어요. 참아주고요. 풍신 다시 한 번 나락 쓸 수 있을까요? 나락 잽에서 이걸 알고 있는 무릎 선수고요. 맞춰 나가죠. 나락 막혀서 죽은 판이 굉장히 많은데 나락 썼어요. 그래도요.
쉽지 않은데? 자, 저건 좀 캐치하려다 마우스 잘 바뀌고요. 하지만 오치 바꿔주죠. 그렇죠. 오치 쓸 수 있을까요? 마우스 돌고요. 돌고요. 오퍼 여기서 날아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오치 오치 잽에서 오치 다시 한번 이슬라 이슬라 여기 숨거든요. 벽광 통발에서 하단까지 1대1로 빠른 시간에 맞춰주는 우리 선수입니다. 마지막에 구단 스포킹은 OSK였어요. 더 헷갈리게 하면서 레아를 쓰는 척하면서 진짜 헷갈리게 통과했었는데 우리 선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나락이 중요한 순간에 다 막혔고 손잡고 때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락 쓸 수 없어. 쓸 수 없어. 그냥 아예 어떻게 생각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릎 선수의 머더 준비해왔네요. 그렇습니다. 무고집의 맛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판에 본인이 실수했던 거 마운트로 한 번 더 쓰다가 9RK 지르고요. 그 다음엔 하단을 썼다가 윤회 지르고 9RK 지르는 거 이런 거에 카운터를 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중단을 써주기 때문에 쿠단 선수가 이제 지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어지는 경기가 무릎 선수와 쿠단스 선수의 경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준비된 맵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과연 현재까지는 마운트를 잘 풀고 있는 쿠단스 선수예요. 닥치기 그래도 이렇게 잘했죠? 나락 좋고요. 나락 좋습니다. 해본주 그 다음에 또 나락 쓸 수 있을까요? 그대로 밀었습니다. 누구요? 미슬링? 결국 센 기술은 무릎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오치 로우킥 바베 니슬링 원투 크캔 좋고요. 원투 크캔 지금 그걸 노리고 있어요. 다 피했어요. 자파링 막을 수 없죠. 마운트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아주는 무릎 선수고요. 서로 참는 모습에서 그렇죠. 지금 엄청난 또 나왔어요. 오 실수. 오 하지만 카운터. 하지만 진짜 안 좋아요. 한번 여기서 4살 여기서 그래도 되죠. 여기서 보통 교통사고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머덕 자체로 교통사고 낼 수 있어요. 큰 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치가 계속해서 해준 일들이 많은데요. 구단 선수가 정확히 잘 알고 있네요. 짜잘한 운원을 하게 되면 머덕이 쉽지 않은데 워퍼 콤보 좋네요. 이러면 벽 근처까지 보내는 콤보 좋고요. 가서 심리를 봐야죠. 또 자빠링 할 수 있는데 로킥 이거 가드백 이용했죠. 그렇죠. 지금 하단 쓰는 척 하면서 마운트 캔슬 풀 수 있을까요? 양손? 그렇죠. 이번에 오치 쓸 수 있거든요. 타이밍 때문에 양손 거리 못합니다. 빌려주고요. 지금 무릎 선수가 머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느껴지는 게 마운트 본인이 분리 프레임에 흘리기 스텝을 했어요. 이 정도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건 방송 예능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마운트 쓰세요 여러분. 그렇죠. 이러면서 콤보 안정적인 콤보 밸런스도 좋습니다. 뚱캐 콤보 들어갔고요. 로킹 하단도 콤보 어렵죠. 뭐 어렵죠. 어쩔 수 없어요. 네. 먼저에서 스톤에서 계속 참아주는 모습. 스톰아 원투 지금 갈까 막히는 거 좋습니다. 머덕 입장에서는 하단 막히게 되면 영타 이거 끝나죠. 콤보 끝나죠. 데미지 끝나죠. 찍고 오른발까지 확정 마무리. 와 무릎 무릎 선수 입장에서는 양장 못 풀면 끝나는 거거든요. 머덕은요. 근데 마운트도 있고 그렇죠. 그냥 생양잡도 있고 지금 마운트를 더 정교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오찌를 본인이 엇박자로 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풀기 더 어렵죠 지금. 지금 이러다 보니까 로우킥 흘리기 어려운데 이러면 가로막네요. 할고요. 오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제요? 자파링! 하단 쓰는 걸 막으라는 거예요! 니슬라! 무릎! 하단 무릎! 지금 무릎 선수가 오치 어느 정도 스토마 압박을 하면서 이번 타이밍에는 앉을 수 없을 거다. 로우킥 자체로 흘릴 수 없거든요. 네. 그 니슬링 자체가 니슬라죠. 네. 니슬라 흘릴 수 없거든요. 정교하게 노리고 또 니슬라 다음에 오치 카운터 본인이 냈기 때문에 또 니슬라 또 바베 상단 에피가 있기 때문에 카운터까지 완벽한 모습에 무릎 선수입니다. 아까 양잡은 얼마짜리인가요? 양잡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600만원짜리 될 정도로 그림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나라코프 선수도 자신의 이미지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긁힐 때마다 쿠단스 선수는 50만원씩 날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쿠단스 선수 여기에서 잡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쿠단스 선수 초풍 한번 때릴 때마다 100만원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그만큼 그 상급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거거든요 선수 사이에서. 이번 접근적 싸움 지금 전까지 싸움에서도 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는데 마운트 이거 못 풀리면 100만원짜리에요 야 왼손 또 마운트 쓸 수 있어요 이제는요. 마운트 썼어요? 네 계속 넣어요. 지금 개인 방송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DK 없죠? 뻥발. 다시 한번 마운트 쓰는 척하면서 일부러 객이라는 거거든요. 네.
니슬라. 니슬라? 극캔에서. 극캔? 큰 거 한 번씩 질러주고요. 다시 앞에 악마발 로우킥 때려주고요. 지금 긁힐 때마다 지금 쿠단선수 입장에서 피눈물 납니다. 그래도 딜캔을 하는데 이게 축보정 맞춰주려고 잽 쓰는 거에 대해서 바벨로 계속해서 반항을 해주니까 잽 싸움을 못 걸어요. 하지만 악마 아마 이러면 레드 교통사고 쓸 수 있거든요? 교통사고 쓸 수 있는데 점점! 이지! 점프! 야! 마운트! 다시 한번 마운트 쓸까요? 잽에서 다시 한번? 아 2타 좋고요! 박치기! 마지막 박치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00만원짜리 된 것 같아요. 목숨 걸었어요. 지금 막히면 끝나는 거였는데 성광으로 끝났죠. 지금 쿠단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진 거거든요. 지금 이러면 쿠단 선수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잡기 터치고 하지만 양자 풀고요. 하단 그렇죠. 하단? 하단 무릎 많이 들어가요. 니슬라 니슬라 흘릴 수 없죠? 나라 직구요. 니슬라 또 쓰서 데미지 뽑을 수 있어요. 쿠단스 이 데빌진. 그렇죠. 이러면 마운트 쓰는 척하면서 중단으로 못 깨기 만들어요. 바벨 마운트! 마운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잘 흘려내주고 있는 쿠단스예요. 그렇죠. 니슬라 니슬라 서로 체력 차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거 또 긁을 수 있어요. 와, 이러다가 쩍바리 발이 근접 히트 맞았어요. 이러면 쿠키 다시 한번 마운트! 정말 잘 풀고 있어요. 홍발에서 쿠단 선수 잘 참고 있습니다. 쿠단스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풀고 있는데 사토끼 잘 좀 무릎 선수 당황했죠. 통발에서 하단에서 레이지에서 레이지 3초 1초 크앙.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안 뻗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두 선수 장난 아닙니다. 이 와중에 쿠단스도 오찌 그 사이에 또 오찌도 안 맞고 있어요. 뭐죠? 뻥발에서 이제는 헝가을 어느 정도 때려주고요. 짠 싸움 가면 나락 안자나락까지 나오고 있고요. 어쩌 뻥발 안자락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찌 오찌 카운터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단 소박한 데미지 많이 내주고 있는 무릎 찹발이 뻥발 뻥발 좋고요. 뻥발 사랑발 언제까지 이러면 교통사고 날 수 있는데 사고 낼 수 있을까요? 봐요 무릎 선수 입장에서 오! 밀어내고 마운트! 지금 마운트 말도 안 되게 풀고 있어요. 많이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지라는 점이 굉장히 교통사고 있는데 오! 진짜 간만에 원투 극한에서 니슬라 썼는데 그걸 파크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네. 정말 말이 되나요? 지금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 저희는 저런 예상을 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아 어퍼 이러면 어떻게 보면 쿠단 선수가 많이 괜찮아집니다. 네. 결국 근데 해본지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지금 마운트를 말도 안 되게 풀고 있어요. 그렇지? 데미지 딜링을 훨씬 많이 주고 있는 그렇죠. 지사문 에이스? 반대로 긁히고 있어요. 네. 9RK 쓰고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뻥발 쿠단 선수가 정말 마운트를 이를 악물고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 제가 봤을 때 단축해서 단축해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방금 리매치는 거. 그렇죠. 그대로 가요. 그렇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마운트 푸는 양손을 단축키를 한 것 같아요. 와, 마운트도 잘 푸는데 원래 아까는 마운트를 통한 추가 딜링이 많은 이득을 주는데 지금 그게 안 통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데 그만큼 현혹할 수 있는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운트에서 중단으로 때려주고 있는데 그걸 쿠단 선수가 낚시를 안 당하고 있어요. 뻥발 안전하게 통발 그렇죠. 뻥발까지 점점 상급을 더 높여가고 있는 쿠다스. 아 구할키 다음에 로우킥 나올 줄 알고 어퍼로 개겨주는 치밀한까지 이러면 초풍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 금세 넘어왔어요. 그렇죠. 이러면 원투 뻥발 나락 생각하면서 통발 오치 카운터 콤보 와야 됩니다. 콤보 어려워요. 잘 때렸어요 콤보. 그래도 그 다음 상황 하단이 이제 안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잡발링을 막았다는 거는 의미하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계속 써요. 우리 선수 약간 좀 컨셉이 하지만 이거 이러면 끝나지는 않거든요. 살짝 남는 여기서 한번 버티고 버티고 마운트 뻥발 확정이죠. 이거 쿠단스 선수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네요. 아 그래도 잘 달려들긴 했는데 그렇죠. 이러면 또 쿠단스 선수 무릎 선수는 패패승승을 잘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잘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쿠단스. 그렇죠. 여기서도 그거를 알고 있는 쿠단스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마운트? 마운트 결국 마운트거든요. 뭐더군요? 그리고 그렇지? 아 지금 양잡 긁을 수 있을까요? 긁을 수 있을까요? 역시 마운트 마운트 양잡! 마운트 캔슬 중단 걸리기 시작했어요. 선방 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락! 안 들어왔어요. 오케이! 이거 벽공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승부거든요? 뭐지? 여기서 승부거든요? 고집싸움! 두 선수? 오케이. 어퍼! 어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축 때문에 이걸 무슨 야한 슈나스 굉장한 모습이네요. 아, 지금 무릎 선수의 머덕이 준비한 게 확실히 보이는데 마지막 상황에서 구단수 선수의 게 보여줬네요. 어? 어? 아, 칠판사선인가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칠판사선인 것 같네요. 와, 무릎 선수도 몰랐던 그렇죠. 찐막 히든 스테이지 빠바밤빰빰 짠짜잔 히어컴스? 네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무릎 선수가 준비한 게 보였고요. 근데 준비를 진짜 잘했어요. 그 2대1 이긴 상황에서 쿠단스 선수의 그 필사적인 마운트 풀기. 그러니까요. 정말 마운트를 다섯 번 푼 것 같거든요. 마운트가 안 먹히기 시작하면서 하단도 안 먹히기 시작했고 잡기도 풀기 시작하고 쿠단스 선수가 집중을 잘했네요. 그 마운트 한 번이라도 성공했으면 쿠단스 선수의 멘탈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역시 쿠단스 선수 마지막에 그 지키는 플레이 그리고 푸는 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릎 선수의 판짝이 그리고 무릎 선수의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열정 준비해오는 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다고. 진짜 준비하네요. 그러니까요. 머덕을 보여준 것 자체가 굉장한데 리스펙합니다. 네 리스펙합니다. 이제는 오늘 가장 폼이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인 락스 드래곤즈의 샤넬 선수 위에서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쿠단 선수는 이제 밑에서 패자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루저스로. 자 결국 이제 이 끝 싸움에서 그렇죠. 샤넬 선수가 훨씬 이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샤넬 선수 집중하고 있고요. 오늘 알리사일 것 같은데 과연 이 알리사를 넘을 수 있을까요? 아까 그 그림만 봤을 때는 쿠단스 선수도 따라가곤 있었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샤넬 선수의 폼이 있었고요. 오늘 샤넬 선수, 루피 선수와 아슬란 선수 그리고 무릎 선수, 쿠단스 선수를 이기면서 그랜드 파이널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폼이 역대급입니다. 샤넬 선수는 아직까지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대단하고요. 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쿠단스 선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강자를 다 이기면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한국 선수의 내전 역시네요. 역시네요. 한국 선수 초청 선수가 1, 2, 3등을 다 먹었다는 건 이 대회에서 한국이 최고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 이제는 더 미쳤습니다. 네. 이제는 콤보 성공하면 얼마일까요? 콤보 성공할 때마다 딜키 할 때마다 100만원씩일 것 같거든요. 이제는요. 그럼요. 이제 상금 1등이랑 2등 차이도 엄청납니다. 와 인기 보세요. 그리고 무릎 선수가 해외에서 인기가 엄청납니다. 네. 저도 호주 같이 나갔을 때 줄 서서 사인받고 있거든요. 네. 나이트메어는 어떻게 됐죠? 노 코멘트. 아, 네. 소라 선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길 기대하겠습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옆에서 샤넬 선수는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사인 잘해야 되는 거고 네. 선수 입장에서는 첫 번 태그 토너먼트 2까지 들고 와서 사인을 요청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전 게임에다가 무릎 선수도 오늘 표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무릎 선수가 즐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또 자신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회에서 먹힐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픽 머덕이란 픽, 이 선수의 한계는 어딜까요? 픽의 한계는. 그렇죠. 샤넬 선수가 또 아까 그 관심 많았던 철권 컬리니. 그렇죠. 네, 중동 꿈나무. 사실은 한국 선수들 모두 승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1, 2, 3등을 다 했고요. 한국 선수, 샤넬 선수, 무릎 선수, 그 다음에 쿠단 선수까지 모두 한국 선수들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1, 2, 3등. 네, 한국의 명예를 지켜준과 동시에 최고의 자리까지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무릎 선수는 3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3등도 엄청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멋진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